여러분들, 이틀째 아침입니다. 지금 아침을 먹고 이제 정글에 또 올라갈 겁니다. 목이 아파요. 어떤 생물들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또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자, 어젯밤에 정갈이랑 타란툴라를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보여준다고 해서 지금 여기 농가인데 정갈을 한번 잡아보겠다고 지금 찾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어떤 컨텐츠보다는 다양한 생물들을 그냥 다이렉트로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멋쟁이 아저씨 약간 헌터빵님 닮았는데? 여기에 정갈 있어요? 스코피온? 네, 스코피온. 오, 이게 정갈 굴이라고 합니다. 잠깐만. 아마 여기서 되게 흔한 거는 아시안프리스 정갈 아니면 식초 정갈 같은데, 구멍이 큰 걸 봐서는 제 생각엔 아포 나올 것 같아요. 아포. 뭐야? 어쨌든 정갈이 나왔습니다. 이게 정확히 뭐죠? 이거 아시안프리스 정갈이 아닌데? 그런 종류죠. 하여튼 락 종류 아니에요. 와, 진짜 올라가죠 오늘? 오늘 올라가신다 진짜? 저기 위안에 대략 한 십몇 메타 되는데 저 기대온 작품대회가 한 열댓 마리 있거든요? 근데 그걸 잡아주신대요. 와, 그냥 올라가시네. 와. 예, 와, 진짜 떨어지고 있어요. 와, 잡았어요 지금? 떨어지고 있어. 여기 지금 아이씨 올라가. 와, 조심해. 거기 연내 떨어지면 큰일 난다. 연내 맞으면 그거. 이게 아니라. 오, 오. 오. 와, 엄청 많다. 와, 떨어진다. 기대온 바퀴다. 오, 여다 넣어, 여다 넣어, 그래. 여다 넣어. 와, 대박이다. 와. 네, 있어. 아, 이분께서. 야, 사장 아니냐? 우와. 저 떠나졌다. 야, 담배 여기다 집어넣어. 되게 신기한 거 많이 보네요. 아? 뭐야? 정갈이요. 이 새끼요. 엄청 아파요. 근데 물리면 진짜. 너 물렸어? 네, 일찍 네. 물렸는데. 애기들. 정갈 꼈는데도. 괜찮아? 일찍 물려 이렇게 됩니다. 와, 지금 장갑 끼고 물렸는데 이 정도? 와, 진짜 호킹 됐는데 이 정도예요. 와. 우선 시작부터 굉장히 스펙타클하네요.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독일에서 애완용 메뚜기과로 이제 많이 기르는 그런 종이랑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는데 등 라인이 굉장히 형광빛이고요. 자, 이게 보시면은 뒷다리 가시가 노란 색깔인데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와, 이거 보세요. 굉장히 이쁘죠? 와우, 크다 커. 야, 카센통에서 이제 베이비들도 같이 나왔어요. 유치애들. 아, 이제 탈피한 지 별로 안 됐네요. 한 1탈에서 2탈 사이? 스코플링에서 탈피 딱 한 번 한 정도입니다. 자, 지금 이제 기대온 장수풍뎅이 야자수에서 잡고 그 다음에 정갈 몇 마리만 관찰해봤습니다. 어떤 생태에서 사는지 궁금했는데 저번 아르코프로 산에 갔을 때랑 거의 흡사한 생태를 가졌고 이번에는 타란툴라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 맛있겠다. 타란툴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가 근처에서 보통 찾으시나 봐요. 저희 예상간에 좀 다른 곳에서 많이 찾으시는 것 같은데. 와, 지금
아까 굴에서는 죽어 있었고, 아 저기 거미줄 보이네요. 제가 화살표 가리키는 게 지금 거미줄 감싸가지고 지금 떨어져 나온 덩어리거든요. 지금 타란툴라가 한 마리 나왔는데 정확히 어떤 종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작기도 하고 한데요. 암컷이 나왔고요. 뭔가 근처에서 잘 나오네요. 신기하네. 귀엽습니다. 되게 체형이 니겔멈이라는 친구랑 보르네오 블랙 뭐 이런 친구들이랑 굉장히 비슷하고, 어떻게 보면 또 헤라마분 뭐 이런 친구들이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오 귀엽죠. 오! 와 깜짝 놀랐어. 아니 손에 올라왔는데 물진 않았어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 예예. 예.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아 예예예. 예. 또 어떻게 잡아야 되는데? 그냥 관찰만 하고. 잠깐 잠깐 손에 집어넣어. 예. 거기. 아 손인다. 예예예. 화났어, 화났어. 오케이, 오케이 들어갔어, 오케이. 아까랑 같은 종이고요. 성체인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자, 가자. 또 자리 잡아. 어, 저기 거미들 있네. 오케이, 네. Oh, nggak ada lagi, ayah, lagi nggak ada. Ayana lain lagi lubangnya. Tadi ini. Cinta, cari lubang. Tung, ada? Tung, ada. Eh, ada? T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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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a? . 오전에 이제 타란툴라 전갈을 어느 정도 잡았기 때문에 이제 점심을 먹고 또 산에 오르려고 합니다. 여기 생태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습한 거는 많이 없지만 비가 계속 주기적으로 오면서 습기가 항상 축축하다는 느낌? 그런 느낌은 드네요. 그렇다고 이제 피부가 습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좋네요. 그래도 이 정도면. 자, 오! 이제 밥 먹고 이제 다시 올라왔습니다. 아 근데 지금 다리 근육통이 생긴 관계로 아 오늘 열정적으로 하실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열심히 또 생물을 찾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까 처음에 타란툴라한테 진짜 물릴 뻔했어요. 와 순간 속도가 와 진짜 놀랐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도네시아의 타이거 비틀인데요. 오 귀엽네요. 막 빠르게 달리지도 않고 가고. 뭐야? 와. 냄새나. 야. 응. 난다. 냄새 안 나는데 나한테는? 와 이거 되게 특이하다. 이거 입벌레 종류인가 노린재인가 정확히 모르겠다. 와 이거 진짜 꾸밈 어떤 걸 꾸민 것 같이 생겼네. 우선은 채집하도록 하죠. 나뭇잎같이 생겼어. 먼저 안 나. 노린잭과 약충인가 그냥? 그거 같아요. 날개 아직 안 난 거 보면 약충 같아. 와. 어, 냄새. 아, 노린잭 맞네. 아. 노린잭, 노린잭. 잠깐 미안해. 잠깐만. 형, 10초만. 야, 노린잭 약충인데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아, 똑같은 거. 와 이것도 약충인데 오 이쁘다. 후후. 와우. 와 야 힘 왜 이렇게 세냐. 여러분들 새로운 곤충이 나타났습니다. 짜란. 이게 앞장다리 바구미라고 하는데요. 오 진짜 엄청 길어요. 주둥이도 길고 무늬도 이쁘고 다리도 길고 힘도 세고. 자, 보시면은 앞다리를 이렇게 써가지고 오 여여여. 야 테일리스 힙스콜핀이랑 비슷하다. 이렇게 앞다리를 이렇게 잡아버리네. 오 여여. 아, 아파, 아파, 아파. 깨끗하네.
와, 이렇게 물방울 맺혀있네.